이달 그 운세 하기 전에 한 말씀 잠깐 드릴게. 5월 27일 날이 왕과 TV 그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또 부처님 오신 날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왕과 TV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부처님께 부탁도 하지만 또 스님들께 이렇게 부탁을 해서 축원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특집 영상 올린 데다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행운을 가져다 드리게끔 할게요.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97년 정축생 소띠의 5월 운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달에 이제 가장 내가 첫 번째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야. 어떤 일이든 간에 결과, 결론, 매듭을 확실히 지으려는 그런 마음은 버려라. 항시 오늘 마음과 내일 마음과 또 내일 마음은 다르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계속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것도 다른데 이걸 함부로 결론을 탁 내려버리면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지금 결론을 내려고 들지 마라. 이달에는 어떤 일이든 간에 이말 먼저 하고 갑시다. 무언가 이달에는 잘 풀릴 것 같은데 속이 시원하게 쫙 풀어질 것 같은데 이게 막상 현실은 그렇지가 않네. 굉장히 수완이 좋고 능력도 좋아 지금 당신은. 그런데 찬스가 딱 당신 손에 안 잡히는 5월이야. 이게 아주 사람 미치는 거야. 당신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찬스가 딱 잡혀야 되잖아.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운칠기삼이다. 운이 뭐야? 찬스 아니에요. 못난 사람도 운을 잘 잡으면 모든 게 술술술 잘 풀려나가는데 아무리 잘나도 그 찬스 못 잡고 운이 없으면 아유, 이건 뭐별 낙이 없습니다, 살짝. 인생이 그런 것이 참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성관계에선 마찰이 좀 이렇게 생기는 달이네. 서로 자기 주관을 옳다고, 고집을 막 세우니까 서로가 이렇게 다투는 그런 달이야. 서로가 포용해 주려고 들지 않고 이해해 주기 전에 일단 내 말을 네가 좀 들어. 아니, 서로가 그래, 서로가. 이거 한쪽이 쓱 물러나 줘야 되는데 고로한 달이 바로 이 달이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 자기가 잘났다는 거 이거 다 착각입니다. 띠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뭐 나는 님 위에 요즘은 그러대 뭐저 우주로 뭐 우주선 타고 가는 놈이 있다고. 그런데 다 자기 잘난 멋에 살지만 항상 자기 착각 속에서 헤매이는 게 인간입니다. 특히 이달에는 그것이 많다. 자, 제가 이제 하나 권해드린다면은 저기 서해 바닷가에 두 분이서 여행 좀 한번 가봐. 혹시나 이성관계라면은 그래갖고 바다 기운 그 시원한 아주 그 기운을 한번 쐬고 새로운 그 내일을 위해서 좀 시간을 가져보소. 요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 우리가 항상 좀큰 사람이다면 대인배라고 그러죠. 조그만 사람은 소인배라고 그러죠. 근데 소인배와 대인배가 자 여기와 여기와 이손 안과 손 밖이야. 정말 차이 없거든. 내가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 대인배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먹으면 소인배가 되는 건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걸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대인배가 되세요. 자, 이런저런 얘기했으니까 이제 카드로 한번 가 봅시다. 자, 카드. 좋은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좋은 카드가 나오면은. 정께도 좋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자, 좋아요, 구독을 꾹꾹 눌러 주시고, 여기, 나 뽑아달라고 온 전신을 내놓고 있는 이 거북이아재 뽑아 줍시다. 뭐, 여기도 또 그러네? 그래, 뽑아 줍시다. 아유, 이건 뭐야? 이건 뭐, 이게 띠냐? 여기서 숨어 있는 아재 하나 뽑아 봅시다.
자, 어디 봅시다. 이 카드는, 어휴, 서자네? 요거는 서자는 게 서방서예요. 자, 우리 선역서. 어? 자, 선역서는 우리가 이제 하루 일과를 끝내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적에 하루 일과를 끝내고 다 집으로 휴식하러 들어가죠. 일단 지금은 쉬고 싶다. 그런 이제 뜻이 있네요. 자, 그리고 자, 또 봅시다. 이 카드는 어떤 글자? 어유, 이건 오자입니다. 오자는 이게 있어. 우리가 당신하고 나하고 누군가 서로 원할 적에 서로 화합하고 서로 합의해서 서로 이렇게 다가가죠. 그런데 나는 원하는데 저 친구가 원하질 않아. 그럼 내가 억지로 꺼내야 되겠지. 끌어들여야 되겠지. 이 오는 제왕의 숫자입니다. 제왕은 합의 이전에 이렇게 억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왕이에요. 요즘에 그 대통령하고는 좀 다릅니다. 옛날 제왕들은 완전히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제왕이에요. 이 오는 그러한 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유, 이건 묘자네? 묘는 이게 묻은 묘인데, 대지가 깜깜한 거예요. 자, 이렇게 풀이 있고, 이렇게. 자, 요 위에 요거는 저문다, 어? 어둡다, 허망하다, 어? 뭐 이러한, 어? 모자입니다. 근데 요건 땅이야. 밑에는 토니까. 땅에 어둠이 깔려갖고 캄캄한 것이 묘자입니다. 자, 이 세자가 전부 다가 다, 아, 서쪽 해가 지는 때요. 제왕이 자기 의지대로 그냥 억지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무덤같이 어둠의 세계가 됐네? 어디? 카드를 다시 한번 뽑아봅시다. 뽑아달라고 해서 뽑았더니 말이야. 예, 좋은 저기가 아니네. 자, 여기는 무슨 말씀을 해주시나? 아유, 동자네? 아무리 그래도 우리 그런 말을 하죠.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옛날에 어느 분이 얘기하셨어요. 자, 동쪽에서 태양이 쫙 떠갖고 지금 희망의 마음을 전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떠한 카드를 한 장을 더 뽑아봅시다. 어떠한 카드인가? 어디 봅시다. 어유, 셋자네? 이 셋자는 한번 써야 돼. 이 셋자는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이게, 자, 아프대는 겁니다. 어? 애자입니다. 슬프래. 그런데 여기에, 야, 슬퍼하지 마. 슬퍼하면 몸만 망가져. 이거 딱 말뚝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든 간에 한쪽 구석으로 쫙 밀어놓고 내가 좀 마음이 편할 때 뭐 슬퍼하든지 지금은 그럴 계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전체를 한번 봅시다. 자, 해가 지든 서쪽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무언가 제왕은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억지로 끌어들여 마음 참 그러네. 그러면서 어둠에, 응? 이 대지가 전부 다 어두워.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어? 또 새벽이 와서 태양이 쫙 떠오르는 거야. 자, 아픔은 저 건너편에 저 창고에 갖다 넣어라. 자, 지금 어떠한 곤란이 있더라도 지금은 그냥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 내일은 좋으리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버무려서 희망적인 생각과 희망적인 운과 좋은 그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아, 저도 같이 해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